가까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이마현, 윤태진, 이서구 기자까지 배텐 유니버스 1인 방송 시작 배성재 TV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7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걸스데이에 기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텐 유니버스에 속한 이말년 윤태진 이서구 기자까지 1인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말년 작가의 침투부, 윤태진 씨의 춘투부, 그리고 이서구 기자의 그냥 이 서구 1인 방송 제목도 뭔가 노잼의 기운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배텐의 패밀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쏟아져 나오는 땡튜버들의 홍수 속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꼭 살아남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빨리 1인 방송 하려던 분들이 많아요. 배TV, 뚠TV, 배튜브 뭐 있는데 일단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박문성 의원, 달수 씨도 지금 중계 쪽을 뉴미디어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달수 씨 라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금 돼지띠에 함께하는 황금 돼지띠 가수 노래 특집 더덕 퀴즈쇼 해가 바뀌어도 아픈 몸으로 열일하는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할 거고요. 그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아무 말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정용국 씨가 소개해드리고 친절히 답변도 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카카오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살 더 먹은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입니다. 그동안 저를 능욕하려고 그림을 그려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대로 잡아내려고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저를 그린 그림을 받고 14일부터는 후보작을 두고 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17일 목요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거고요. 수상한 분들께는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은 분의 그림으로는 배텐 티셔츠 굿즈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함정 수사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건 공명의 함정이다. 것입니다. 범인 색출하는 거냐고 하신 분들 있고 백상 주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사실상 자수권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진 출두기한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시대 아닙니까? 인별그램에 네 개의 태그를 달아주셔야 돼요.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그리기를 달고 작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베스타그램에 올려둔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 인별그램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해시태그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주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새콤아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서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 생각나네 중부대학교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꿈을 향한 도전이 기쁨과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 취업과 창업이 강한 대학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 숨은 강자 아마 정특한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카 아들, 딸, 뭐 먹어? 고시기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019년 남양주의 첫 번째 더샵이 찾아옵니다 더 큰 자연 더 큰 교육, 더 편리한 교통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첫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도 안 좋죠. 그래요? 네. 괜찮으세요? 일단 복대를 두 개씩 차고 있고 티가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이게 오래 차고 있으니까 또 약간 없잖아요. 살짝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스님 쾌차하셨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아무리 빨라야 3개월이다.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걸리겠죠. 그런가요? 일을 하니까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내후년 보고 있습니다. 복대 차면 땀띠 난다고 걱정된다고 하신 분 있고. 그 중간에 자꾸 이거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아, 아 불편해요 진짜. 더워요? 덥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종화님 성재형 배폭스 짤 보셨습니까? 형은 뚠뚠한 게 좋아요. 이대로 뚠뚠하게 있어줘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제가 그 가로 채널이라는 네. 예능이 나가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제가. 허호동 씨랑. 네. 다들. 호평이더라고요. 시청률도 잘 나왔고 박항서 감독 만난 것도 좋았고 강호동 씨랑 케미도 좋고 어. 웃기고 다 좋은데 네. 그중에 제일 웃겼던 건 뚱뚱해 보였네요. 너 왜 아.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고. 아 그게 재미가 네. 제일 있었군요. 가로로 늘린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분짜라는 베트남 쌀국수 비슷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네. 음미하면서 이제 약간 눈이 개슴칠해져 있는 걸 굳이 아 근데 캡처에 장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티벳 여우랑 합성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 올해 안에 법정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복대를 차고 이제 곱창집에서 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 네. 남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꾸 뭐 저희 직원이 아는 분 오셨다고. 근데 라디오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 분들을 제가 가서 이제 만나본 결과 대대 커플이었습니다. 어? 경기도 이천에서 직접 오셨어요. 우리의 레전드. 레전드. 12월을 함께 했던 대대 커플이란 말입니까? 네. 딱 봤는데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두 분 다.
이런 순딩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5번에서 딱 떨어지는 스타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텐도 많이 들어주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전해주시더라고요. 뭐요? 아, 백화점 상품가 아직 안 왔다. 아,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걸 뭐 정영욱 씨한테 따져요. 아, 그리고 일단 뭐 얘기하시는 게 뭐 방송에서 굉장히 남자분이 좋게 얘기했는데 패딩은 예. 남자 걸 산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항상 용국 스님 곱창가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만나면 광장이에요. 자, 8673님. 1월 말에 곧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최수아, 최서현, 최나은, 최나연.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잘 이름은 모르는데 나연, 서현 이런 느낌은 저희 시대에 그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지 않나 해서 네. 요즘 시대의 이름 어떻게 짓는지 잘 몰라가지고. 요즘 서현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도 장명. 어, 네.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딴 데 좋은 데 네. 많으니까 거기서 물어보세요. 아니다 다를까 채팅창에서는 여러 가지 추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용수. 아 진짜 네. 생각 없이 막 날린다 여기. 네. 아 그리고 체리 필터라고 하신 분 있고. 이름이 봤을 때 지금 여자 이름인 것 같은데 최용수라고요? 네. 최개바라. 네. 그리고 최애케. 아 게임하신 분이 있고.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네. 그 외에도 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읽을 수 없는 추천도 많이 오고. 아 최촌피. 큰일이다 큰일이야. 네. 최저임금 뭐죠? 네. 너무하네. 야, 네. 아, 시의성 있는 단어 다 나오고 있고요. 아, 0052님. A형 독감 걸린 친구랑 같이 밥 먹은 이후로 기침이 평소보다 많이 나는데 기분 탓이겠죠? 100% 기분 탓입니다. 예, 아, 기분 아, 탓이에요. 야. 네. 민준서님. 친구네 아버지가 마장동에서 소 내장 판매하신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에 놀러가면 천엽 싸운대요. 핵이득. 야, 이런 얘기만 듣고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좋네요. 진짜 그 인맥 부럽습니다. 네. 천엽. 뭔가 그 광미양 씨 같은 느낌도 있고. 친구, 아, 광미양 씨가 아니구나. 약간 권력 느낌도 네. 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수임 씨 같은 느낌. 비메라님, 달수대 라이브 3,500명 돌파 직전. 네. 마성의 안초딩님, 어제 용국 오빠 얼굴 좋아 보이던데. 어제 뭐 했습니까? 계속 가게 있었는데. 그래요? 아! 이분 저 SNS에 올려주셨어요. 뭐요? 왔다 갔는데. 아, 왔다 가셨어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갖고 예. 말을 못 걸었다고. 근데 어떤 분인지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군요. 전 그냥 계속 일만 합니다. 아, 베텐 유니버스의 손님들이 많이 가시네요. 맞는 광장이라니까. 베텐의 광장. 예. 3265님, 베텐에서 베디랑 마피아 게임 안 해본 유일한 게스트 용국수님. 마피아 게임 잘하세요? 저 마피아 게임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요? 네. 거짓말, 뭐. 거짓말 한 사람 잡아내는 거예요. 아, 저는 무조건 잡죠. 아, 그래요? 네. 아, 나중에 하니까 막. 생각해볼게요. 오파리사님, 배형, 용국수님, 저 오늘 27번째 생일입니다. 두 분이 7하고 힙하게 축하해주세요. 아, 이제 27살이에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많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요? 네. 27번째 생일은 93년생인지 94년생인지 모르겠네요. 와, 예. 94년생, 27살이에요? 아, 93년생인가 보네요. 92일 수도 있고요. 만으로. 축하하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정영국,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니까 용띠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 용띠 맞습니다. 용국이라 용띠예요. 저 살이 좀 올랐다고 돼지띠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띠입니다. 곧 말처럼 날렵해지고 단단해질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네, 2019년 황금 돼지띠를 맞아 용띠도 말띠도 아닌 돼지띠 스타들의 노래 퀴즈가 나가는 돼지띠 가수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음악 퀴즈 주제는 돼지띠 가수 노래입니다. 네. 정용 씨가 진짜 용띠였군요. 아 근데 웃긴 게 대본대로 읽었는데 저 네. 뱀띠인데요? 뭐야 작가 뭐야 이거. 77년생 뱀띠예요. 77년생이네 그러고 보니까. 네, 76년생이 용띠지. 어. 대본들 읽으면서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되지. 일단 그래요. 시그널 돌았으니까 읽어야 네, 되는데. 우리 작가들이 오빠 76인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2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봤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이라 메인작 거는 저랑 행복한 아침도 같이 했잖아요. 혹시 뭐야. 네. 네. 아, 예전에 그 지현우 씨와 하던 네. 거기서 같이 아,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저 작가랑만 지금 세 프로를 함께하고 있는데 76인 줄 알았 용띠인 줄 알았대요. 저도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용띠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지금 보면 여기 대본에 그걸 또 읽고 있어요 근데 아 읽어야 되니까 일단 아니 김정국 차태현 장혁 씨랑 뭐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다 이분들은 네. 76년생이고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77년생은 네. 원빈 씨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차이 나죠.
그렇군요. 대본 뭐야 이게. 네. 괜찮아요. 아, 이것이 바로 용두사미 글이라고. 자, 아무튼 돼지띠 가수 노래인데 돼지띠는 1947년생이고요. 아. 혹시 47년생 중에 배텐 들으시는 분 있으실까요? 47년생이요? 예. 건강하시겠죠? 건강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배텐 들으시죠. 네네. 그리고 59년생. 59년생. 59년생 돼지띠 배텐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9년생. 네. 71년생, 83년생, 95년생 많이 들으시겠죠? 83년생. 많이 듣죠. 네. 네. 확실히 많이 듣죠. 자, 47년생, 59년생 돼지띠 청취자분 듣고 계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네. 극환영. 저희는 진짜 국민들이 모두가 듣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사실대로 좀 알려진 게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듣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느낌에. 배텐 유니버스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47년생 유명인 나훈아 씨, 송창식 씨. 오! 59년생 돼지띠 김은국 씨, 이무송 씨, 조덕배 씨. 그리고 71년생 돼지띠 유희열 씨, 현진영 씨, 안재욱 씨, 김경호 씨, 김현우 씨, 박진영 씨. 빠른 71년생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83년생 태희 씨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계속 나와서. 네. 태희 10cm, 별, 이루, 손담비, 정준일, 아웃사이더, 이현 씨. 95년생 청하, 퀵소이, 볼빨간 사춘기, 박재정 씨 등. 야.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배디가 돼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읽어주셨는데 네. 결국 이제 이분들의 노래를 갖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너무 어려운데? 아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많으세요? 네. 와. 이 외에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이분들 노래들 중에는 일단 수사 범위가 좁혀지니까 맞히기 쉬울 수도 있죠. 야, 네. 47년생부터 95년생까지. 그렇네요. 그리고 김희철 씨, 이특 씨도 있지만 슈퍼주니어의 다양한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고맙진 않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노래 퀴즈 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돼지띠 가수의 노래를 랜덤으로 한 곡씩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간을 꼭 집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맞히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음흠. 그리고 오늘은 0초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새해라서? 네. 돼지띠 가수가 한두 명 소속된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슈퍼주니어처럼 제외하고 돼지띠 가수들만 소속된 그룹이나 돼지띠 가수의 솔로곡만 해당됩니다. 착해졌네. 네. 솔로곡에 뭐 다른 가수가 피처링한 것 정도는 인정해드리고요.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자,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인천 사는 36살 윤수진입니다. 윤수진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6이시면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결혼하신 얼마 되셨어요? 결혼한 지 9년. 되게 빨리 결혼하셨네. 빨리 결혼하셨네. 네. 어떻게 뭐 배텐 들으시기에 취향에 맞으시나요? 사실 배텐을 잘 안 들어서. 아이고. 안 듣는다. 잘못됐네. 아 근데 어떻게 또 저희 알고 이렇게 네. 도전하시게 안 들으신 거 어떻게 응모하셨지? 네. 아 저희 신랑이 퇴근하고 오면 꼭 게임을 하는데 네. 게임할 때 꼭 라디오를 켜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시간대 항상 해서 가끔씩 들어서 그냥. 네. 아 그럼 남편분께서는 배텐을 좀 즐겨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게임? 네. 매일 듣는다고. 아 매일 들으시고. 네. 아, 그럼 오히려 그쪽 분이 연결하셨으면 오다 가다 그냥 들으셨네요. 네. 네. 남편분이 네. 도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아직도 게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퇴근을 안 했습니다. 신랑이 파수네라고 하신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2019년을 맞이해서 하는 이 노래 퀴즈인데요. 그 저희가 네. 하는 퀴즈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복불복이고요. 본인이 노래를 맞추시면 치킨을 계속 드리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자, 오늘 주제는 돼지띠 가수들 특집인데요. 저희가 보통 기회를 두 번 드려요. 네. 근데 뭐 혹시 좋아하는 노래나 자기가 뭐 애창곡 이런 게 있으면 한 곡 딱 불러주시면 한 부분 정도만 불러주시면 저희 배디가 판단을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노래 네. 해주실 건가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 집. 채팅창에 네. 지금 누나 목소리가 고급지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 집. 네. 들려주시죠. 네.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 야. 어, 좋네요. 네, 좋네. 굉장히 좋네요. 네. 어, 돼지띠인 김현우 씨의 노래네요, 또. 어, 그러네, 어, 진짜. 목소리가 오. 일단 반은 먹고 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윤수진 씨? 네네. 여전히 아름다우시죠? 네. 네는 뭔가요? 최진창의 누나 홍코노 얼마나 자주 가냐고. 코인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어, 노래방. 아니요. 자주 안 갑니다. 자주 안 가시고. 노래방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어,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목소리 자체가 워낙 또 좋아서. 약간 네, 듣기 좋죠. 예. 자, 일단 첫 스타트를 잘 열어서 기회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네. 아, 뭐 억지로 좋아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그러면 구간을 한번 선택해 주시죠. 딱 1초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열어드릴까요? 어, 15초요. 15초요? 좋습니다. 네. 15초에서 1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겁니다. 네. 아, 나간 건가요? 네, 나간 거예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어, 아직 안 나오나 했을까 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간 자, 겁니다.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저희 3초의 이런 기회. 네,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 뭘까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네. 기회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수진님. 네. 야, 이런 방송이에요. 네. 자, 다디. 아니, 다음. 어디 열어볼까요? 이제 기회 두 번 남아. 똑같은 노래인가요? 똑같은 노래면. 노래를 바꾸진 않습니다. 아, 1분 30초? 1분 30초요? 1분 30초에서 1분 3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아, 야! 이게 뭐죠? 나간 겁니다. 네. 자, 기회는 한 번 남았고 3초의 기회 시간 드리겠습니다. 약 이게 뭐지? 네. 예. 3 2 1 정답 뭘까요? 뭘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데 잘 열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수진 씨. 네. 평상시에 찍는 걸 잘 못 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네. 찍고 말고 할 그런 구간이 없는 거. 네. 아, 네. 채팅창에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우 같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그, 어,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 목소리라고. 근데 어떤 분이, 어, 누나, 이 돈 줄 테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야? 이 돈 줄 테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한 번만 해주세요. 대사. 이 돈 줄 테니 내 아들한테 떨어져. 어, 그래도 이 목소리도 좋은데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거 구간을 굉장히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잘 찍으면 진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 나오거든요.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어디 열어볼까요? 몇 초요? 2분. 2분이요? 자, 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2분에서 2분 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네. 돼지띠 가수의 노래. 이 노래는 뭘까요? 윤수진님.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 뭘까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못하겠다. 네. 기회를 늘려서 세 번이나 기회를 갖고 계셨는데도 아쉽게. 네. 윤수진님이 첫 도전에 탈락을 하셨네요. 제 느낌은 마지막 받은 느낌은 뭐냐면 아 앞으로 배틀이 안 듣겠다. 네. 이 느낌이 확 왔네요. 네, 채팅창도 잘 가요 인천 누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의 돼지띠 노래 퀴즈 이어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익산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 대부분 나쁨 단계를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출근길에도 황사 마스크를 챙기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먼지를 차츰 밀어내겠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은 다시 추워집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아지고 모레 아침은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8도 까지도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짝 춥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대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의 텐 해성재 10 더덕 퀴즈쇼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 아, 윤수진님이 맞히지 못한 정답은 바로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네. 네. 이 노래죠. 그렇습니다. 돼지띠 네. 박진영 씨. 네. 네. 71년생 돼지띠. 네. 네. 맞힌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 부분이 약간 이게 약간 어렵게 했었어요. 네. 빠른 72년생 돼지띠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자, 윤수님의 신랑분께서 배텐을 즐겨듣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복수한다고 전화하면 제2의 대대 커플이 되는 거죠.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커플 많이 생겨요. 네. 자, 6166님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라고 맞추셨는데 이분 1등 문자로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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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대구 사는 31살 신은지라고 합니다. 31살이시라고요? 네네. 목소리가 이렇게 어리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는 13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배텐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문자를 되게 많이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주시더라고요. 배텐이 원래 좀 힙합니다. 네. 재밌게 보내셔야 읽어드려요.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어디 계신,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작업 치료사라고. 네. 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초반에 네. 인사드릴 때, 선생님이신가요? 네.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요? 네, 네. 목소리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칭찬이시죠? 네, 칭찬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욕을 할 땐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혹시 앞에 들었던 노래 같이 들어보셨나요? 네. 아셨어요, 정답을? 아니요, 못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지난번에 들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그 앞에 노래를 한번 불러주셔갖고 앞에 계신 분도 기회가 세 네. 번이 됐잖아요. 네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이문세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 부르겠습니다. 오, 그 노래를 알아요? 네. 오, 한번 들려주시죠.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너린 내 들놀이 같다.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계속 듣지 이거 오늘 왜.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잘 부르시네요. 은지 씨.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를 때는
사투리가 없어갖고 너무 좋아요. 듣기 좋게. 사투리 저 안 쓰고 서울말 쓰는데요? 서울말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아, 사과 누나 사랑해요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그냥 완곡 부르기 하고 치킨 주자고. 네, 아,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데? 네, 노래 경연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뭐 기회는 한 번이 더 돼서 세 번이 됐고요. 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저 0에서 1초요. 아, 0에서 1초요. 역시 배트 많이 들어보셨네. 그렇군요. 자, 선택하신 구간입니다. 0초에서 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아이고. 어떻게 오신 것 같은데? 자, 정답. 시간, 정답. 뭘까요? 10cm 아메리카노. 뭐요? 다시 한 번. 10cm 아메리카노. 정답입니다. 야. 네. 치킨 한 마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땡인가요? 한 번 더 가나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아, 목표가 두 마리인가요, 오늘? 예. 아, 딱 두 마리까지?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마리를 걸고, 네. 맞추면 두 마리가 되는 거고, 틀리면 네. 없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네.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똑같이 0에서 1초요. 아, 초반부 집중 공략. 좋습니다. 네. 이분 일단 공략 방법을 잘 알고 계시네요. 배틀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 지금. 네. 네. 자, 좋습니다. 0초에서 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쉬운데? 자, 자 신은지님. 뭘까요? 돼지띠 가수 특집.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손담비에 미쳤어. 자, 과연 결과는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자, 네. 은지 씨. 네. 느낌이 딱 맞았어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아, 기회가 두 번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앞에 노래를 한번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기회가 이제 두 번이 있습니다. 편하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두 마리. 기회 딱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어디 열어볼까요? 57초예요. 57초. 좋습니다. 네. 57초에서 58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감이 오나요? 너무 안 오는데.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 뭘까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과연 결과는요? 와, 정답입니다. 두 마리의 치킨을 획득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도전하실 거예요? 한 번 더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 번 더요? 오. 네.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안 되면은 네. 네, 잘못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누구 목소리가 들렸다고 채팅창에 네. 누나 옆에 누가 있냐고 네. 옆에 남자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잘못됐네요. 채팅창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겨울이다, 겨울. 시베리아 한파다, 지금 저쪽에. 자, 그러면 세 마리에 도전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나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중간에 웅웅웅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채팅창에 촌이형 치킨 회수합시다 오고 있고요. 아, 이걸 가면 쓰고 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무슨 가면을 쓰고 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지금 분노의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전혀 우리는 얘기해 드리는 게 없는데 본인들이 네.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마리를 걸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처음 0에서 1이요. 0에서 1. 좋습니다. 네. 0초에서 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이 오나요?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시간 3, 2, 1. 정답 뭘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3초가 지나갔습니다. 네. 기회가 한 번 날아갔고요.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 총 세 번이었죠? 그렇죠. 네. 남자친구 있다고 해갖고, 막 두 번인 줄 알았네. 네. 자. 네. 이제 기회 두 번 남았고요. 네. 침착하게 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열어볼까요? 57초야. 57초. 좋습니다. 네. 아, 계속 남친이랑 상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시는 분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커플 치킨 0마리, 3마리 다 뺏자. 높은 데서 떨어뜨리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맞추시면 3마리고 틀리면 아예 없는 거니까. 자, 선택 잘하시고. 자, 57초에서 58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 소리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정의 구현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 뭘까요? 아우,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간다. 아, 제가 배딩 원래 이렇게 빨리 안 치는데. 자,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잘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얼굴이 약간 미소가 있는데. 자, 이제 기회가 마지막 한 번인데요. 네. 요게 맞추셔야지 치킨 세 마리가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네, 떨어지면 사달라고 하세요. 남친한테. 사드셔야죠 뭐. 네. 자. 자, 문자로는 정답이 많이 왔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1분 25초요. 1분 25초?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배디님 문자 많이 읽어주세요. 백화점 상품권 받고 싶어요. 네. 네. 자, 가볼까요? 자, 1분 25초라고 그러셨나요? 네. 1분 25초에서 1분 2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게 가사가 귀신같이 안 나오고. 네. 이것만 나왔어요. 다 거기만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내다가 숨을 들이마시다가. 자, 시간 3초 네. 드리겠습니다. 치킨 3마리를 걸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3, 2, 1. 정답. 케이니 같은 베개. 네? 뭐요? 뭐라고요? 케이니 같은 베개. 같은 베개. 베개. 테이의 베개. 같은 베개. 테이, 테이를 얘기하신 건가요? 테이, 테이. 테이, 테이. 네. 같은 베개 할 때 배와 개. 스펠링이 어이, 어떻게 됩니까? 어이와 아이요. 어이와 아이. 베개. 네. 같은 다음에 베개 띄는 건가요? 네, 띄워요. 자, 과연 결과는요? 정답은 1호의 까만 안녕.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스펠링? 아, 그냥 혹시. 아니, 왜냐면 저는 아나운서니까 베개 그 스펠링 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띄어쓰기도 이런 기회 방송에 한번 태워줘야 베개 스펠링은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베개가 띄었냐 안 띄었냐. 네. 네. 아, 예, 남친과 함께 들으신 우리 신은지님 너무 아쉽게도 치킨을 0마리로 네. 다시 그냥 리셋이 되고 말하셨어요. 이문세 씨 노래 불러주실 때로 돌아가셨네요. 네. 그 앞부분까지. 채팅창에 행복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의 구현했다. 꼭! 대디 유익했다라고 하시죠. 도대체 무슨 방송인지 아직까지 네. 감이 안 옵니다. 네네네. 네. 정답은 1호의 까만 안경인데 너무 근데 신은지님이 안타까울 정도로 가사가 안 나오는 부분만 세 번을 열었어요. 전주 나오는 부분인가 중간에 그냥 목소리 없는 부분만 열어가지고 1호 씨가 이제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부분만 열어가지고 아쉽게 됐고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청취자 전주 릴레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돼지띠 가수 노래 중 랜덤으로 세 곡을 골라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노래인지 꼭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세 곡을 모두 맞힌 분께는 샴푸바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 송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길게 졌어요 오늘? Brave Sound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졌어 노래를? 이거 앞부분에 있는 근데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 나 처음에 딱 들었는데 이게 세 곡인가?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진짜. 노래 다 틀은 줄 알았어요. 추잡하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추잡해 진짜. 아, 릴레이 송으로 세 곡을 드렸는데 우와. 이 전주 부분만 릴레이로 드렸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가수까지는 쓰실 필요 없고 노래 제목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길다. 네. 아, 선거철 됐군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네. 저희가 너무 길게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들려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허를 찌른 거죠. 네. 자, 선거철. 아, 채팅창에 방금 퀴즈 듣고 베텐 아닌 줄 알았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10cm 아메리카노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10cm의 아메리카노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일단 와. 돼지띠 가수 노래 중 랜덤으로 3곡 전주 부분만 드렸는데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친구 미쳤어 외톨이가 되겠습니다. 네, 안재욱의 친구 손담비의 미쳤어 아웃사이더의 외톨이였습니다. 전주 부분들이 워낙 특이한 노래들이라 네. 정말 쉬운 퀴즈를 저희가 청출 주사위가 아니라 워낙 길게 내드렸죠. 네. 1등으로 보내신 1489님 2등 0500님 3등 1517님 그리고 랜덤으로 8273 2652 6310 7806 5125 3580 5022님께 이렇게 10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배텐 미쳤어 그 기간에 라고 하신 분 있고 선물도 진짜 많이 드리고 네, 좀 더 잘 보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다음 분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예? 연결이 안 됐네. 자, 이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자, 돼지띠 가수 노래 덕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 분당 사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최서영 씨. 최서영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5살입니다. 뭐라고요? 예? 15살이요. 15살이요? 네, 저번에 그 싸이 씨 편에 한번 출연한 적 있는데. 네. 아. 오. 그 목소리는 55인데 15살이다. 네. 오. 네, 그때 그 롤모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럼요. 아, 저의 제가 롤모델이라고요? 네네.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성재 씨 아버님 목소리 느낌나는데. 저랑 비슷한 목소리인데요. 네. 예. 변성기가 빨리 온 거죠? 네. 아, 그런 아나운서가 목표시고. 네, 저 스포츠 캐스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서영 학생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배트는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자. 저는 뭐 그때 3월달 이후로부터 네. 매일매일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음악 퀴즈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영초부터 되죠, 일단. 네. 생각 그러면 저는 한 31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초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31초에서 32초까지 네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좀 빠른 노래네요. 네. 서영학생 감이 오나요? 자, 패턴 애청자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 뭘까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하겠습니다. 뭐요? 청하의 롤러코스터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과연 결과는요? 오~ 정답입니다. 오~ 청하 씨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약간 시큰둥한 느낌인데 이거 네. 어떻게 맞추셨지? 저는 사실 아이즈원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말하는 게 약간 맞선 보는 느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자, 자 청하의 롤러코스터 맞추셨고요. 일단 한 마리 획득하셨어요. 네. 한 번 더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때 두 마리 하고 끄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한 세 마리까지 도전해보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마리 일단 도전해보시죠.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요. 자, 네. 일단 그러면 저희 서영 학생 네네. 저희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까먹은 게 있었는데 네. 만약에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밴디가 평가를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하시겠습니까? 네네. 저번에 제가 했다가 네. 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꼭 행동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땡을 쳤다? 네.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저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하겠습니다. 라비앙 로즈. 자, 좋습니다. 가봅시다. 들려주세요. 빨갛게 물들여 지금 이 시간. 네, 됐어요. 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주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서영학생. 네. 자, 이제 한 마리를 걸고 한 마리를 더 받기 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열어볼까요? 25초에서 26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초요? 네. 근데 원래 저희 음악 퀴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치킨을 지금까지 받으신 게 총 몇 마리예요? 그때가 끝인가요? 그때 두 마리 받은 게 답니다. 자, 네. 오늘 마치면 또 그때처럼 두 마리, 틀리면 0마리. 자, 가보겠습니다. 25초, 26초요. 네. 25초에서 2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네. 자. 마지막 기회, 두 번. 두 번이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떨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시작도 했는데 마지막 기회 이런 거야. 3초 드립니다. 시간 3초. 3,
비. 김경호 씨. 네. 김경호 씨의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했지만인가요? 사랑했지만요. 했지만. 김경호의 네. 사랑했지만 네. 결과는요. 네. 자,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진짜. 예. 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딜 열어 보시겠어요? 저는 한 1분 10초 한번 열어 볼까요? 1분 10초?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1분 10초에서 1분 11초까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예, 네, 가수의 네. 보이스는 살짝 나왔고요. 터지는 부분. 자, 느낌 뭡니까? 정답 뭘까요? 디지트 가수 특집이고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 장원영 사랑합니다. 장원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제목이 아니라 그냥 고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클로징 멘트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네. 정답은 네.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였어요. 야.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노래 퀴즈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희가 좀 너그럽게 많이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끝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다음 주는 영화 더덕 퀴즈쇼로 갑니다. 영화 해바라기 덕후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거죠? 이거. 네. 네.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거액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해바라기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영 씨 얼른 좀 나으셨으면 좋겠고. 안 낫더라고요. 네. 네. 절뚝이면서 들어올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돼지띠 듀오 김경호 김현우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드립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